자기 따라 할 만한. 어, 그리고 그 한자어도 별로 없고. 그러네. 한글이요. 아, 그 좋아. 편하고 좋아. 인간 풍경 이게 한자가 많아. 그냥 그 건짐다 하지. 아, 이러고 들어가고 놀랑. 잠깐만. 이러고 들어가고 놀랑. 자, 이러고 들어가고 놀랑. 이러고 들어가고 놀랑. 다시 이러고 들어가 이러고 들어가고 놀랑. 이러고 들어가고 놀랑. 놀부 기집이라도 후에서. 놀부 기집이라도 후에서. 전국간에 다소간 주었으면 좋으련만. 전국간에 다소간 주었으면 좋으련만. 만 하지 말고 놀부 기집이라도 후에서 전국간에 다소간 주었으면 좋으련만. 놀부 계집이라도 후에서 전국간에 다소간 주었으면 좋으련만. 주었으면 좋으련만. 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주었으면 좋으련만. 주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니까 이 해설자의 입장에서, 나레이터의 입장에서 좀 그랬으면 안 좋았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잖아. 주었으면 좋으련만. 시작. 주었으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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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부 기집은. 놀부 기집은. 놀부보다 조금 더 가든가 보더라. 놀부보다 조금 더 가든가 보더라. 그렇지. 그랬으면 좋으련만. 놀부 기집은 놀부보다 조금 더 독한가 보더라. 이거야. 놀부 계집은 놀부보다 조금 더 독하든가 보더라. 놀부 계집은 놀부보다 조금 더 독하든가 보더라. 바쁘던 주걱 자루를 들고 중문에 붙어 섰다. 바쁘던 주걱 자루를 들고 주문에 딱 붙어 섰다. 아니 여보. 아니 여보. 아지뱀이고 통화뱀이고. 아지뱀이고 통화뱀이고. 세상에다 귀찮호. 세상에다 귀찮호. 언제 내게 전국을 갖다 맡겼던가. 언제 내게 전국을 갖다 맡겼던가. 아나 밥. 아나 밥, 아나 돈, 아나 돈, 아나 쌀, 아나 쌀. 그렇게 해야 돼. 그거야. 아, 내가 그거 혼자 해볼게. 내가 혼자 해볼게. 이러고 들어가고 들랑. 놀부 기집이라도 후에서 전국간에 다소간 주었으면 좋으련만. 놀부 기집은 놀부보다 조금 더 독하든가 보더라. 밥 푸던 주걱 자루를 들고 중문에 딱 붙어 섰다. 아니 여보, 아지뱀이고 통화뱀이고 세상이 다 귀찮아오. 언제 내게 전국을 갖다 맡겼던가. 아나 밥, 아나 돈, 아나 쌀. 이렇게 싸랗게 해야 돼. 놀부보다 쪼개 더 독한 게. 그러지. 그렇게 싸놔야 돼. 싸람이 짝짝 흘러. 예? 사람이 짝짝 흘러, 흘러.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뒤가 나와. 허고밤을 때려놓니. 시작. 허고밤을 때려놓니. 형님한테 맞는 것은 여반장이요. 형님한테 맞는 것은 여반장이요. 형수한테. 형수한테 뺨을 맞으노니. 뺨을 맞으노니. 하나리 하나리 빙빙 빙빙. 빙이 아니야. 비. 뒤에는 비. 왜냐면 뒤에 잉이 남아있어. 빙비 빙비. 잉이 아니라니까. 이로 하라니까. 뒤에 남아있다니까. 많이 음이 남아있어. 좋은 그 뒤에서 막 해야 될 음이. 잉을 미리 붙이면 안 되지. 빙비 빙비. 이이기
잉잉잉잉잉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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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돌고 돌고 땅이 땅이 톡 톡 꺼진 안 듯 꺼진 안 듯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릴게요. 하고 뺨을 때려놓니 형님한테 맞는 것은 여반장이오. 형수한테 뺨을 맞으노니 하나리 빙빙기기기 돌고 땅이 톡 꺼진 안 듯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고 자, 한 번만 더 하고 뺨을 때려놓니 시작. 하고 뺨을 때려놓니 형님한테 맞는 것은 여반장이오. 형님한테 맞는 것은 여반장이오. 요요 하늘 내요. 형님한테 맞는 것은 여반장이요. 형님한테 맞는 것은 여반장이요. 형수한테 형수한테 뺨물 맞으노니 맞으노니 하나리 비 하나리 빙빙빙 빙빙빙 그렇지. 그렇게 거서 이렇게 응으로 다 달고 올라가야 빙빙빙빙빙 돌고 돌고 돌을 떨어줘야지. 돌고 시작. 돌고 땅이 땅이 그렇지. 톡 톡 더 올려. 여기서 그 올려갈 때 더 올라가. 톡 시작. 톡 그렇지. 꺼진 안 듯 꺼진 안 듯 그래야 한이 나오지. 그 다음 이제 아기 받쳐. 이런 법은 세상 천지 없거든. 옛날에 감히 강상의 시대 때 어디라고 저기 봐야 형수가 시아제의 얼굴을 털을 끄다나 건드려? 어디다가 뺨을 때려? 그런 일이 없지. 이런 거는 진짜 천재지변이라. 진짜 진짜 이건 천재지변만큼이나 이거는 안 될 일이여. 여보시오 형수씨 시작. 여보시오 형수씨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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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거지도 말고 여보 여보 그렇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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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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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어디서 보았소? 이거예요. 여보세요, 형수 씨. 여보세요. 기다려야지, 기다려야지. 씨하고 사박이 끝나는 배 오박 육박 끝나면 여기서 시작을 해야지. 저기 오박 육박 끝나지도 않았는데. 5박 6박에서 나올 거야? 첫 방에서 나와야지 여보시오가. 그치? 자, 장단을 알아야 돼. 여보시오 형수씨 이렇게 있잖아. 헤이 여보시오 형수씨 한 번 더. 여보시오 형수씨 여보시오 형수씨. 그렇지. 자, 여보시오 형수씨 이거야. 시작. 여보시오 형수씨. 아주머님, 아주머님, 형수가 시어제, 형수가 시어제, 제. 그치, 저 싸납게 내려와. 형수가 시어제, 형수가 누군가가 이제 이런 노래를 하면 듣기가 좋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저걸 해야지 했을 때 들리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에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다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마저도 완벽하게 소화를 한 거냐? 그냥 겨우 음을 그리고 간 거야. 박자와 음을 그리고 간 거지 잘한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거 정도 하면 잘하는 줄 알아. 그렇지가 않아. 잘하는 게 아니지. 음하고 저기 박자 흉내 내갖고 잘했다고 하는 노래가 어디서 세상 천지. 감정이 또 다 입이 돼야지. 성음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곡이에요.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곡을 어렵다고 제끼면은 육자백이 어렵다고 제끼고 안 배운 거나 똑같아. 응? 육자백이 그냥 저기 뭐야 막 국악 생활 시작한 지 그냥 몇 20년 됐는데도 육자백이 한 가락 못 오는 사람들 많아. 왜냐면 제대로 하기가 어렵거든. 그러면 결국에 가서
나중에 곽 속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불러야 하냐? 그건 아니지. 배워갖고 남 앞에 불러줘야 될 것 아니야. 그럼 못해도 해야지. 어느 순간에는 못해도 막 갈고 닦으면서 억지를 부려서라도 악을 내서 막 해야지. 그래갖고 결국은 남 앞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고 가는 거요. 어렵다고 막 그냥 뭐 내일 미루고 모레 미루고 미루면은 곽 속에 들어갈 때까지 못 이어. 왜냐? 최후의 순간에 잘할 것 아니오. 근데 그 말이 돼 또? 그게 또 이게 상향 곡선을 이렇게 딱 상향하다가 그다음 가다가 하향 곡선 그리고 내려오는 건데 어느 저기 가면은 이 국악도요 저기 뭐냐 4, 50대가 피크야. 60 넘어서 저기 하면은 하향 곡선 그리고 내려와. 목이 안 나오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또 여기서는 그거는 긴 국악 인생에서 그런 것이고 이제 짧은 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포물선이 또 나타나지. 거기에서 점점 배우면 잘했다가 이제 나중에 못해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회원님들은 배우는 단계로 잘할 일만 남아 있는 상태야. 이게 미답의 땅이기 때문에 잘할 일만 남아 있어. 쇠퇴라는 것이 없어. 어느 아마 정점에서. 인생 마무리할지도 몰라. 정점에서 마무리할지도 몰라.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회원님들은 겁나게 행복한 거예요. 그런 그 쇠락의 계절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 오랜 세월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쇠하는 거, 자기의 그 쇠하는 자기 모습을 봐야 돼. 예술가들은. 아, 내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근데 여러분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계속 피크해서 피크로 계속 끌어올리고 평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긴 인생에서 그런 거죠. 살아보니 있잖아. 앞으로 40년 남았어요. 60. 우리는 10대. 근데 소리 인생. 저기 뭐야. 그 저기 봐. 저번에 하이디가 한 만큼 하기도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을 배워보면 아실 거예요. 상당히 잘한 소리거든요. 자, 다시 배워볼게요. 여보세요. 형수 씨. 헤이 여보시오 형수 씨. 자 여기도 여보시오 하고 거기를 저기 놓아도 돼. 하고 놓고 중간에 한번 놓고 다시 불러 일으켜서 가면 돼. 그냥 거기에다 여보시오 하고 요자 끝난 데다가 순표를 하나 집어넣어. 내 책이 아니고.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네. 이거 아무것도 네. 아 이게 다른 사람. 아, 여보시오 형수씨. 여보시오 형수씨.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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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어요. 뺨치도 헌법은 뺨치도 헌법은 헌법은 고금처군지 고가금처군지 어디서 보았소 어디서 보았소. 그러지 어렵죠. 그래서 많이 안 나갈게요. 오늘은 이 네 장단을 가지고 계속 합시다요.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을 또 배워야 되니까 우리가 진양조를 한 번 더 익히는 차원에서 오늘은 육자배기를 배울까 해요.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진양조거든요. 왜 느림방만 계속하느냐?
진양조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이왕이면 진양조 노래를 하나 더 배운다는 거죠. 예, 예. 그 흥, 저기 막 육자배기 중에서 그건 좀 짧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짧은 거를 육자배기를 하나 오늘 또 배워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나서. 우리 지금 회원님들이 육자배기 배운 거 있으신가요? 자기 육자배기? 아, 아니 육자배기. 그냥 육자배기? 예. 내정은 청산이요? 내정은 청산이요. 안 한 사람 많아요. 안 했어? 어, 그러면 그걸 오늘 다시 배웁시다. 그게 어려워. 다시 배울게요. 하고 뺨을 여기는 창조, 여기는 창조야. 도섭창. 말하자면은 장단이 없어. 프리 리듬으로 가는 거야. 이 창조는 하고 뺨을 때려놓니 시작. 하고 뺨을 때려놓니 형님한테 맞는 것은 여반장이오. 형님한테 맞는 것은 여반장이오. 형수한테 뺨을 맞아놓니. 형수한테 뺨을 맞아놓니. 니. 니. 그렇지. 내려오지 않으면은 슬프지가 않아. 형수한테 뺨을 맞아놓니. 형수한테 뺨을 맞아놓니. 그렇지. 와우, 삼양님은 겁나게 이쁘게 내려왔어, 그거. 어, 이제 우리 삼양님이 느네. 하나리 빙비. 하나리 야, 그 아까는 다르더만. 빙비 빙비 이렇게 해요. 빙비 시작. 빙비 이잉 돌고 너무 잘하시네. 꺼지난 듯 꺼지난 듯 여보시오 형수씨 헤이 여보시오 형수씨 그러지 여보 여보 아주머님 여보 여보 아주머님 형수가 시한테 뺨치도 건퍼본 형수가 시한테 어디 어디서 보았소? 아니지 이것도 끝나고 해야지. 고급 차은지 어디서 보았소? 헤이. 고급 차은지 어디서 보았소? 보았소. 보았소. 그렇지. 고급 천지 고급 천지 어디서 보았소 어디서 보았소 이렇게 됐어요. 조금 이제 쉬었다가 저기 저 육자배기 하고